경주월이 1300m 국산 6등급 안마을 경주 인제 2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핑크스타, 바깥쪽에 8번 로드힐. 선두는 계속해서 2번 핑크스타가 이끌면서 3코너를 먼저 선회합니다. 선두는 2번 핑크스타, 바깥쪽 3번 하트밴드, 그 뒤 8번 로드힐. 세 마리의 구도 4코너까지 직선주로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번 하트밴드를 위협하는 바깥쪽에 8번 로드힐. 2번 핑크스타를 단독 선두 앞서 있는 가운데 2위권에서 8번, 3번, 6번 순으로 역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 핑크스타 단독 선두 3번, 8번, 3번, 6번. 일단 이 말이 죽을 때도 굉장히 잘 가요. 조그만데도 이제 다부지게 좀 잘 가는 편인데, 그리고 좀 경주 때 좀 걸음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모래를 못 맞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빠른 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선행을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걸음대로 이제 뛰면서 갔더니 라스트에 좀 오히려 더 쓰지도 않고 더 오히려 여유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컨디션도 괜찮았고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조교를 이제 항상 이제 저희 집처럼 조금 이제 세게 하다 보면은 말들이 또 못 뛰다가도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칼칼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에도 어느 정도는 뛰어줄 것 같아요. 경주리 1700m 제 9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출발이 좋은 말 안쪽에 3번 마 올웨이즈 위너 3번 4번 1번 12번 6번 10번 앞선 선두 3마리 추격합니다. 4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계속해서 선두 3번 마 오레이지 위너. 선봉이 직선주로 선두. 먼저 바깥쪽에서 1마신 앞서고 안쪽 2위는 4번 마 뉴 화이트 삭스 추격합니다. 10번과 4번, 4번과 10번 두 마리의 대결. 10번 마 선봉이 근소하게 앞섭니다만 안쪽에 근성을 발휘하는 4번 마 뉴 화이트 삭스 안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4번 마 뉴 화이트 삭스 4번, 10번, 1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상대가 10번이라고 생각하고 경주를 임했었는데 10번이 4코너에서 먼저 치고 나오는 거 보고 과연 이 말이 잡으면 조금 더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되게 기분 좋게 잡을 수 있는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은 지금 3연승 하면서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기대 쪽으로 조금 더 쏠린 것 같아서 값지고 이 말한테 가장 앞으로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더비에 출전하려고 계획 중이고 개인적으로는 오전 5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훈련도 더 열심히 하고 또 마방에 워낙 관리를 잘 하시니까 앞으로 이 말이 이제 장거리에서 조금 어떻게 뛸지라고 궁금했었는데 오늘 경주에서 조금의 답은 준 것 같아서 말만 아프지 않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비를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주리 1800m 제10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마 임페투스, 바깥쪽에는 4번 마 싱싱캣 좋은 모습으로 앞서나오고 있고 중위권에서 선두권 치고 나오는 2번 마 파워이즈칸 반마신 앞서 있습니다. 이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안쪽에 6번 마 강해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바깥쪽 8번 마 더블샤이닝 도전하고 있습니다. 8번 마 더블샤이닝 직선주로 근소하게 앞섭니다만 다시 안쪽에 6번 마 강해 치고 나옵니다. 8번과 6번, 6번과 8번 두 마리의 대결에 7번 마 바다질주가 3위권의 모습 보입니다. 선두는 8번 마 더블샤이닝으로 바뀌었습니다. 8번, 6번, 7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직전에는 이제 말도 컨디션도 좋고 다 좋았는데 이제 옆에서 이제 딴 말이 붙다 보니까 좀 많이 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많이 힘을 빼서 라스트에 너무 섰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끌리지 않으려고 선행 이제 뒤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좀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선행 옆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안 끌리려고 이제 편안하게 타려고 했고요. 이제 라스트 이제 코너를 돌아서 이제 직선에서 접어든 상황에서 이제 강에는 이제 몰고 저는 그냥 조금 그냥 여유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숨을 돌리려고 이제 편안하게 가졌고요. 라스트에 그냥 얘가 막 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전개를 했는데 이제 라스트 결승전 다 와가서 뒤쪽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태형 선배가 이제 소리 질러서 제가 좀 이제 안쪽으로 전개 이게 안으로 말이 좀 기대서 제가 좀 방해를 했나 그래서 이제 뒤를 쳐다봤는데 이제 강해가 제 발을 이제 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단 말이 발주도 빠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앞선에 이제 붙는 전개로 좀 이제 편안하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서 말이 계속 이제 힘으로 뛰다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